네.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가깝고 한 3년, 2, 3년 정도 됐을 거예요. 건물 보다시피 내부 깔끔한 분리형 원룸입니다. 가격부터 얘기하면 가격이 500에 50에 관리비 7만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. 500에 50에 요 정도면 신축급이기 때문에, 그리고 역세권의 신축급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. 500에 50 정도면 더 역에서 멀어지면 물론 더 넓은 방이 있겠지만, 그리고 관리비가 7만원의 공과금이 따릅니다. 그러면 사실 원룸 관리비 치고는 그렇게 싼 편이 아닌데, 여기가 사실 골목도 없고 거의 큰 길가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창문 밖에가 보면 창을 열어도 앞에 건물하고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, 오늘 날씨가 비 올 것 같아서 왜 내가 사진 찍는 날은 맨날 비가 오는 거야 도대체. 채광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앞에 건물 보이시나요? 네, 채광이 거리가 있어서 좋을 것 같고, 지금 여기는 만기전 퇴실입니다. 지금 세입자분이 계약 전에 이미 지금 짐을 거의 다 빼낸 상태고요. 여기는 지금 바닥이 지저분해서 신발을 신고, 여기서 여기까지가 2m80이고요. 그리고 이 벽에서 요 벽까지가 3m20이 넘어요. 그러면 방 치고 방은 작은 편은 아니에요. 방은 큰 편입니다. 왜냐면 여기 또 분리된 공간이, 또 여기는 치수를 뺐기 때문에 신축급 치고 500에 50 치고 괜찮은 편인데, 관리비가 7만원의 공과금이 따로면 관리비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. 한 1, 2만원 정도, 한 만원 정도 좀 비싼 편인데, 위치가 중요한 건, 이제 이 영상에는 위치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. 위치가 큰 길가에 여기서 안 멀어서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바닥이 조금 짐을 치우면서 좀 지저분한 상태여서 그렇지 청소가 되면 되게 깔끔한 방이 될 것 같아요. 보증금 조율은 모르겠어요. 만기전 퇴실이라 그런 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